수원시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에는 수령이 무려 500년이 넘고 높이는 33m가 넘는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. 조선시대 때부터 단오절이면 사람들이 나무 주변에 모여 전통놀이를 즐기던 유서 깊은 나무였습니다. 1790년 정조 때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 수원화성의 석가래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무가 구렁이 소리를 내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. 이 역사적인 나무가 폭우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부러져 버렸습니다. 거대한 나무 줄기가 사방으로 찢어진 처참한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고 슬퍼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. 바람에 꺾일 정도로 늙고 약해진 나무였고 줄기가 부러지고 찢어진 나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의 생이 다했다고 여겼습니다. 하지만 나무는 살아있었습니다. 늙고 부러졌지만 그 뿌리는 아직 생생히 살아남아 새로운 새싹과 줄기를 틔운 것입니다. 20여 개의 새싹 중 긴 것은 이미 1m가 넘는 줄기가 자라났습니다.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부러진 나무에서도 새싹이 돋아납니다. 그 어떤 절망의 끝에도 반드시 희망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. 오늘의 명언, 구름 뒤에는 항상 빛이 존재한다. 루이자 메이 알코트.